2020년 8월 29일 토요일 7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축구장에 와 있습니다. 야간 축구 동호회원들과 운동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술국치라고 이른바 알려져 있는 그 기념일이라고 할까요? 뭐 치욕적인 날이라고 하니까 기념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런 날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일제히 또 조선에 대한 연민, 또 일본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다큐들을 꺼내놓고 뭐 좋죠. 지금 글쎄요, 대한민국 좌우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반일 감정을 정치 지지율을 이끌어내는데 이용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대한민국 좌익들에게 일제시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광주 5.18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세월호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또 최근에는 중국 바이러스 없으면 어쩔 뻔했나 하여튼 싶을 정도로 모든 역사의 아픔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악마적인 기질들, 기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역시 국뽕에 취해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고 거기에서 깨어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낚여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만큼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제치하를 넘어서서 끝내고 난 뒤에 종식시키고 미군에 의해서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시 소련 치하의 식민 한반도 국가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선의 경술국치일이다? 그럼 조선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본에 의해서 계급이 타파되고 신분이 평등화되어버린, 완전한 평등은 없었지만은 아직 그때도 멀었지만은 양반 계층을 빼고 정말로 일제치하를 그렇게 치를 뗄 만큼 정화할 시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경술 국치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신라에도 국치일이 있고 또 백제에도 국치일이 있고 고려에도 국치일이 있을까요? 그 많은 국가들은 다 결국은 통합될 하나의 민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갈 수 있겠죠. 책 제목을 빌려 쓰자면 상상된 공동체입니다. 예,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허구이고 설사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정치 경제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같은 가치관 내에서의 공동체를 굳이 쓴다면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국과 같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조선의 폐망과 당시 일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공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될 일입니다. 전혀 흥분할 일이 없고, 흥분하면은 이제 낚이게 되고 국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일이라고 하는 개뼈다귀를 던져준 걸 정신없이 물고 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축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스포츠와 빗대가지고 말하자면은 대진표가 바뀌었어요. 선수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선수인 듯 빙의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를 조선인인 듯 빙의시키고, 그 옛날의 대진표도 허구의 대진표지만 지금에 갖다 대는 게, 그 대진표를 지금에 갖다 대가지고 사우라고 부추기는. 제가 영상 컨텐츠 찍으면서 아마 반일 감정에 대해서 자주 논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반일 감정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역사관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역사로는 광주 5.18에 대해서 풀어내야만 대한민국이 역사관에 있어서 통합이 되고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대진표가 바뀌었는데 실제 지금 당면에 있는 상대는 따로 있는데 자꾸만 옛날 상대방을 향해서 어르렁거리도록 만드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폐망으로 이끌어가는 매국노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축구장 멋지죠. 오늘은 인조잔디 축구가 아니라 천년잔디구장이 나와 있습니다. 경주는 축구장 수준과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숙박 그리고 식당 그리고 교통 인접성 이런 인프라들이 전국에서 랭킹 한 3위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훌륭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경주에 놀러 오시고 가급적이면 기업과 인구가 많이 더 몰리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